예, 아마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18론 강의, 제18론 강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128페이지, 128페이지. 자,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의 결론. 오늘 공부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 대한 있잖아요. 이제 공부를 해가 왔는데,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의 결론, 그다음에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의 결론, 이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여태까지 공부 있잖아. 총결론을 생각하고 끝까지 있잖아. 영상 있잖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기 전에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고 공부합시다. 121페이지 한번 볼까요? 121페이지. 두 가지 결정. 1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당히 참. 야, 참, 이 정용 법사님이 어떻게 일어나나 강의를 하셨는고. 한번 봅시다. 두 가지 결정. 결정이란 바로 어떠한 모함도 없는 것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결정 내리뿐만 있잖아. 뭐, 그게 답인데 있잖아.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대상이 결정된 것이고, 하나는 믿는 마음이 결정된 것입니다. 예, 믿는 대상은 뭐. 자, 오직 믿는 대상이 결정되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아야만 믿는 마음이 결정될 수 있고, 의미가 있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믿는 대상은 우리 주구장창이잖아.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극락한다는 거 있잖아. 그지? 남아미타불입니다. 그지? 만일 믿음의 대상 자체가 허망하다면 믿는 마음이 결정될수록 더욱더 잘못된 상태에 빠질 것이니 그것을 갖다가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 그지? 미신. 따라서 믿음이 정확한지 여부와 결정이 되었는지 여부의 관건은 믿음 대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지? 믿음에 대한 깊은 믿음,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 중에서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 범부로서 등은 믿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제약 생사 범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겠지. 믿는 내용이지. 그냥. 이는 눈앞에 놓여 있는 사실로서 우리는 본래부터 이와 같습니다. 원래부터 이와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 비록 이렇게는 하나 누구나 이렇게 하는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있잖아요. 한국 불교 있잖아요. 성도문에 있잖아요. 그 특히 있잖아요. 참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깊은 믿음이 없기에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명하게 보고 조금도 모호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결정된 믿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지? 나는 정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겠잖아, 그렇지? 결정고 깊이 믿음이란 곧 결정된 믿음이요, 깊은 믿음입니다. 결정이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깊음이란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코 깊이 믿음이란 곧 바뀌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지요? 결정된 믿음이에요. 자, 마치 큰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지만 작은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이 한번 불면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음 깊으면 안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는 사람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막 그렇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지. 뭐, 이게 좋다 가면 그거 막 휩쓸리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왕창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막, 남한테는 요번에 한번 극락한다 계속 있잖아요. 야, 알긴데 이렇게 있잖아요. 의심합니다. 그지? 믿음의 뿌리가 깊다면 누가 뭐라고 말하든가 안에 본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그지?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지. 그 말입니다. 자신의 세 가지 모습. 자,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을 갖다 잘 분석했어요. 자신이란 이두 글자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친근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지금 불자들 99%는 이 내용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나는 그래도 뭐 괜찮고 뭐 죽으면 그래도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개인의 생사는 개인이 해결하고, 개인이
먹으면 개인이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자신은 현재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선도대사님은 세 마디로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 딱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현재 재학생사본부이다. 자신은 현재 재학생사본부이다. 이는 현재의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그 저번에 원문에 이래요. 자신 현시 재학생사본부. 자신은 현재 재학생사본부다.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그래서 했잖아요. 아닌데요. 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합니다. 그지? 자신 현시 재학생사본부. 자신은 현재 재학생사본부다. 두 번째, 광급일에 항상 윤회하고 항상 침몰한다. 일어났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 한번 원문이 이랬다. 광급일에 상몰상류전. 광급에 수십억 급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나는 살아오면서 항상 나는 침몰하고 항상 유전해 와서 육도윤회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이 생활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그렇지. 세 번째, 그 미래의 모습입니다. 출리의 지연이 없다. 출리의 연이 없다. 이는 나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유 출리지연케거든요. 출리의 연이 없다는 거 있잖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선도대사님 뭐예요? 이거하고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라고 어떻게 비교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 깨달은 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우리들은 그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는 우리들은 그거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놨고요. 자, 범부 오필. 우리 또 여기 또 선도대사님은 뭐 공부만 잘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막 예능이 있잖아요. 아주 있잖아. 막 대단하십니다. 우리 범부들 갖다가 다섯 부분으로 있잖아. 나눠서 지금 그렸다 이 말입니다. 범부 오필. 범부를 갖다가 이래 또 분석을 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화신이신 선도대사님은 정토종의 교리상에서 고금의 잘못에 대해서 해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그지? 선도대사 미타 화신, 선도대사는 미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 창정토종 해정고금. 정토종을 갖다가 예, 창종하시고 정토종을 갖다가 창종하시고 있잖아요. 예? 정토종을 세우시고 열으시고 해정고금. 해정고금. 그 해정은 있잖아요. 지금 바로 세운다. 바로 한다. 고친다. 그렇겠습니까? 고금. 그 예전에 선배 스님들의 선배 스님들이라든가 검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잖아요. 같은 시대에 살던 나는 스님들의 정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다 해정, 바로 왔나 고쳤다. 예,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불교의 조상, 벽화, 음악, 범창, 노래, 개송 등의 다방면에서도 지극히 높은 예술적 조예를 갖추셨다. 이 선도대사님은 뭐, 조상 있잖아요. 뭐, 상 같은 거 만들고, 벽화 그리고 있잖아요. 음악에도. 범창이야 노래라든 개성 인내도 상당히 좀 조예가 깊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술적인 감각을 갖추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문석굴의 노선화 대부분이 바로 선도대사님께서 감독하여 조성하신 것입니다. 중국의 3대 석굴 있잖아요. 우리 도낭석굴 사고 뭐 용문석굴 이런 쪽 나옵니다. 그죠? 그 유명한 있잖아요. 노선화 대부분을 갖다가 선도대사님 직접 설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 감독 해가지고 그걸 갖다 만들었다 조성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그 누구면 잘 아시는 척천무후 아시잖아요. 척천무후 시대 때 스님이 선도대사님입니다. 척천무후가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그걸 시켜가지고 이거 저 용문석굴을 갖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예. 선도대사는 일생 동안 또 수백 폭의 정토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 정토 벽화도 그리고 막 대단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선도대사님의 요몇 마디가 그림을 그리듯이 매우한 나책은 몇 필로, 오필 했잖아요. 몇 필로 우리 범부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현재 모습을 어떻게 그렸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먼저 현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먼저 총체적인 측면에서 보고 다시 세부적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를 딱 그렸어요.
총체적으로 우리는 본부이지 성인이 아니고 우리는 성인이 아니다. 우리는 본부입니다. 제약 그 제약 생사 본부를 했잖아요. 우리를 딱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생사에 있으면서도 항상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야 참. 그 세 번째, 제약을 지으면서 복과선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복과선이 부족하지.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있잖아, 한 번 봅시다. 자, 124페이지, 그 위에서 네째 줄. 총체적으로 우리는 본부지 성인이 아니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고 본부입니다. 제약 생사 본부고, 생사에 있으면서도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광급이래 있잖아요, 그제? 상물 상유증 했잖아요. 수십억급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제약을 지으면서 복과선이 안 나, 부족합니다. 제약보다도 있잖아요. 복과선 지은 게 적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이는, 우리는 총체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마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드는 것처럼, 선도대사님은 다섯 가지 붓을 갖다 사용하셨습니다. 오피를 가져요. 범부 오피를 안 갖다 게 우리 범부를 갖다가 다섯 개를 이제 그렸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범부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여 윤곽을 그려냈습니다. 처음에 했잖아. 범부라는 윤곽이 아웃라인, 뭐 스케치를 하나, 스케치를 했다, 이 말이야. 범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생사라는 두 글자를 갖다 사용하여 걸음걸이를 갖다가 그렸습니다. 생사의 길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제약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여 생사의 길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범부의 혼신이 제약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우리는 제약 있잖아요. 제약 자체다. 제약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치? 네 번째는 현재 머뭇이다. 현시. 라는 두 글자로 얼굴을 그렸습니다. 멀리서부터 가깝게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다섯째는 자신이라는 두 글자를 갖다 두 글자로 눈을 그려냈습니다. 눈여겨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뜻밖의 나였습니다. 이게 우리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사 제약 범부. 그 육도 윤회를 해왔고 출리의 지연이 있잖아요. 이 사바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는 그 모습이 안 나. 지금은 이렇게 그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침으로부터 세밀함이 이렇게 그 처음에 스케치부터 있잖아요. 세밀하게 그리는 것까지 있잖아요. 뭐 정밀화처럼 그리는 게 이렇게까지 멀리서부터 가까우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보면 볼수록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생사 제약 범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 있잖아. 우리는 일어났나 지금은 처지에 놓여있다. 알고 보니 생사의 길에서 비틀거리는 제약 범부가 바로 나였다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 공부하시는 분 아니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뭐 그래도 있잖아. 그래도 좀 뭐 잘 살아왔고 있잖아. 괜찮은 사람 생각합니다. 범부 앞에 제약 생사라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범부라면 여전히 생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생사에 벗어났으면 성인이지 범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제? 생사에서 벗어나면, 뭐, 육도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성인이지, 뭐, 범부가 아닙니다. 생사 범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생사를 거듭하게 될까요? 그거는 제약 때문이 그렇다면, 제약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약을 짓지 않으면 생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제약 생사 범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저 요 밑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신구의 삶으로 짓는 게 제약 아님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제약 생사 본부 앞에 또 하나 자신은 현재, 자신 현시라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현은 현재입니다. 한없이 아득한 시간으로부터 바로 현재 시각 하나의 지점을 확정해 놓았으니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자신이란 수없이 많은 중생들로부터 자기 한 사람을 확정해 놓았으니 역시 하나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안나 과거와 미래에 모두 무량무변한 제약 생사 본부가 있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은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본래 부처와 현재 본부. 그 회장님 그 지난 시간에 억수로 강조를 하셨는데 나 뭐 그래도 부처인데 뭐 일체중생 계획불성계가 전부 다 부처라고 얘기했는데 불성을 다 가져갔는데 본래는 부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제약 생사 범입니다. 지금 뭐 그거 있잖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말을 갖다 익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현재는 제약 생사 분부다라는 말을 들으면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끼질 수 있습니다. 좀 속이 상하지? 나 아닌데 뭐 나 여태까지 불교 수십 년을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제약 생사 분부라는 얘기 처음 듣는데 이렇게 또 있잖아. 뭐 좀 부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양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도리어 나 유익한 것입니다. 비록 안나 본성은 본래 부처이긴 하나 현실은 도리어 나 범부로서 매 순간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일 때마다 전부 제약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지장경에 대한 지장곳을 보는 경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매 순간 있잖아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일 때마다 그 신부의 삼으로 짓는 게 있잖아 제약 생사 제약 범부 생사 그 제약이 제약 아님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자신의 생사 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나 본래 부처다라는 이런 관념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는 만족 안 합니다. 막 특히 안나 막 사람이 부처다 막 대인 적불 해가지고 있잖아 눈앞에 본 내하고 대하는 사람 부처다 가니까 막 뭐 나는 당연히 부처지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를 했잖아요. 자신의 생사 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이 육도 여전에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우리처럼 이런 불자 같으면 나 절대 본래 부처라는 이런 관념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게 안나 젖어들면 안 된다 말이야. 절실하게 현재 제약 생사 분부다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약 생사 분부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남아미타합을 육자맹으로 갖다 풀어야 합니다. 그 줄거리 때문에 재학생사 보면서 이 신분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라면 우리는 무조건 안나 염불해야 된다면 광급이라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한다. 광은 안나 허공처럼 광대한 것이고 광급은 광대하고 까마득한 장급의 시간으로서 그렇지 수십억 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이 없는 멀고 오래된 시간이므로 무시급이라고도 보기도 광급이나 무시급이나 같은 말이다. 시작도 없는 그런 무시급이래 줄곧 안나 생사에서 유전하며 이제까지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수십억 걸 살아오면서 야 맞습니다. 육도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만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이 원력을 타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온 사바세계 온 보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뭐 나는 원력 보살로 있잖아 중생들 제도하려고 지금 나 이 사바세계 와서 이렇게 그럼 또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 이게 출리의 연이 없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살면 있잖아요. 연은 안나 인과 상대되는데 만일 한 사람이 안나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출리의 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정신 차려가지고 나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갖다 들었구나. 나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 세계에서 끝을 내야 되겠지.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출리의 연이 없다는 것은 비록 출리의 마음이 있어서 이는 있지만 출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이 없다는 것이요. 이래, 이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연이 딱 돼야 되는데. 자, 마치 강을 건너고 싶지만, 배가 늦기 때문에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배가 이제 남아미탑을 염불이겠지, 그지? 아, 배입니다, 그지? 우리에게 출리의 연이 없을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출리의 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시요. 우리가 뭐 남한테 연문을 안 하고 우리가 염치가 뭐 경락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에게는 출리의 연이 없습니다. 아득한 미래를 향해 보더라도 우리는 바로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을 의지해서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에도 항상 이런 모습이겠죠. 다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희망을 미래로 돌리는 것인데 미래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라면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야 참 네.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겁니다. 모기가 계속 날아다닙니다. 자 128페이지 한번 보시죠. 128페이지 자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의 결론. 야, 오늘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이제 결정 냅니다. 자 총결을 지어보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세 구절 하나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 본부임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 믿지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안 믿으면 뭐 제약 생사 본부를 믿지야? 자신 현시 제약 생사 본부. 예. 두 번째. 자신은 광급이라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였음을 결정코 믿는다. 광급이래 했잖아요. 상몰 상유전 했잖아요. 광급이래로 항상 나는 하나 침몰하고 항상 유전했다. 항상 육도 윤회를 갖다 수십억 급을 나는 나 이 사바세계 육도 윤회를 해왔어. 세 번째, 자신에게는 출리의 연이 없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여기 뭐냐면 무유 출리지연이잖아요. 출리 날 출자 이별할 있자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육 남아미탑을 연분 안 하면 있잖아요. 극락이 이게 극락이 아니고 참 이 사바세계 육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인연이 없는 걸 깊이 믿는 거냐. 앞의 두 가지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중점은 세 번째, 자신에게 출리의 연이 없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출리의 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두 눈을 떼고 자신의 몸 밖을 갖다가 내다봐야지 자신의 몸에서 차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서는 자기가 무슨 있잖아. 뭐, 큰 안 나면 그게 있습니까? 자신한테. 자신이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있잖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서 출리의 연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과거 광급으로부터 수십억급부터 왔나, 현재 마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 안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있잖아. 뭐 방법이 없어요. 아를 없애보면 되지. 예? 아상을 없애보면 아상에? 내가 없으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상 없으면 뭐 이 사바세계에서 붙었는데 그럼 거기 됩니까? 그래. 그 저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저 책에도 안 나옵니까? 지금 만나 그 뭐 부처님 경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근기로는 그 소화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뭐 소화를 시켜야 뭐 되는데 자 우리는 단지 두 눈을 갖다 조금만 돌리면 됩니다. 야, 이거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돌려야 될까? 두 눈을 갖다 조금만 돌리면 우리 눈을 갖다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아미타부 부처님께로 돌려서 이른바 일향전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 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아미타부 부처님만을 갖다 향할 뿐 다른 것을 향해서는 안 되고 뭐 아미타부 부처님 핑계 있는데 치면 자꾸 대단히 뭐 삼선 좋다고 거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부처님 화 많이 해. 예예. 한결같이 아미타부 부처님만을 향할 뿐 자신을 향해서는 특히 있잖아. 그 자력이 있잖아. 자력 수행에서는 자신을 향한다는 얘기는 자력 수행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의 법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스스로 알고 여기에 이제 근기된 깊은 믿음, 기심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법신신입니다. 법신신. 법에 대한 깊은 믿음. 그 이제 우리 정세가 우리가 정세가 나타났잖아요. 그 의사가 누구냐 하면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야 너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만나 말 그대로 했잖아요. 지금 중병이야 지금 나 불치병 환자야. 중환자이기 때문에 너는 안 나. 내가 약 줄 테니까 이 약만 먹으면 안 나. 어? 낫는다. 그 불치병과 안 나. 낫게 된다. 그걸 갖다 지금 진단을 내렸는데도 지금 말 안 믿습니다. 만일 의사가 진찰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은 병세에 대한 진단이고 기심신이잖아요. 근기에 대한 기분. 너가 중생들 안 돼. 너는 지금 안 나. 지금 너것들은 지금 현재야. 제약 생사 본부고 광급일에 수십억 급 동안 있잖아 육도 윤회를 해왔어. 그래서 너가 지금 이래 살면 이 사바세계에서 출리지연이잖아요.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고 딱 진단을 내리잖아요. 병체를 진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심신 법신신이다 그지?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얻는 곧 정세에 맞게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진단한 결론은 자신에게는 출리의 연,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그냥 이래 살면 나 바로 죽어. 제약 생사 본부는 중환자이지 중환자 내지 않는 불치병 환자입니다. 제약 생사 본부는 우리 모든 중생 다 모든 중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에요.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은 다 중환자고 불치병 환자입니다. 이러한 불치병 환자를 어느 명의가나 어떤 묘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명의가 있잖아. 아미타부 부처님입니다. 치료할 약이 있잖아. 묘약이 뭐냐 하면 남아미탈 육자명호입니다.
둘째는 결정코 깊이 믿는다. 둘째 이하가 바로 하나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즉 법약입니다. 법심신이다, 그지? 법약입니다. 첫째, 둘째란 말은 하나 이치상의 선후의 관계가 있음을 갖다 나타냅니다. 반드시 먼저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믿어야만 비로소 의사를 믿는다. 고하나 말할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이 나를 환자라고 했잖아. 믿어야 했잖아. 의사를 갖다 믿겠지, 그지? 예. 반드시 근거된 깊은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둘째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30페이지. 자, 한번 봅시다. 결정코 깊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심입니다. 그렇지. 결정코 깊이 믿으면 예,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있잖아요. 그냥 안 따라가겠지. 이제. 무엇을 믿는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진짜.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신다. 그, 요게 있잖아요. 그제? 우리 저번에 1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번에 그것도 우리 공부하, 이거 한번 원문이 있습니다. 이거, 1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어와서. 114페이지 보고 보면은, 그 중간쯤 보면 그걸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한 깊은 믿음, 법 신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자 결정 심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결정코 깊은 믿음은 뭐냐면, 피 아미타불 48원, 섭수 중생, 요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제 48원 중에서 18원으로 중생들을 섭수한다, 이 말입니다. 18원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염불 한번 전부 다 한다. 극락 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48론에 의지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중생들, 아미타 부처님께 중생들 다 섭수해. 섭수하기 때문에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해놨잖아요. 걱정, 의심합니까? 아직도 걱정합니까? 성피원력, 정덕왕생입니까? 저 원력에 성탁하면, 올라타면, 거기에 의지하면 결정코 있잖아, 왕생한다. 결정코 극락 왕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저 원력이 누구냐? 저 피가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요. 거기 48원 있잖아요. 48원 중에서 18원. 남아미타불 염불에 의지하면 하나. 남아미타불 염불은 결정코 왕생한다고. 왕생하는 데서 깊이 믿지, 그죠? 여기입니다, 그래. 자, 다시 돌아와서 있잖아요. 1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위에서 넷째 줄.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으로 중생을 섭수하신다. 우리가 나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 중에서 18원 연불 왕생원에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하나 아미타 부처님과 25번의 보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제 섭수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갖다 맞이하러 온다. 우리 대리로 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지? 명인은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묘약은 48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지. 막 이거 하면 된다고 했는데도 또 한다 막 의심하고 있잖아. 무의무력했잖아. 의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해놨는데. 야 참. 섭수는 구제를 뜻하고 섭수는 우리 거둬 주신다는 말은 우리 데리러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중생은 앞서 경계된 깊은 믿음 중에서 출리에 연이 없는 제약생사본부. 즉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생을 우리 그 경계로 출리에 연이 없는 제약 생사 본부를 갖다 섭수하신다, 구제해 주신다, 데리러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제?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야, 이거 내 참네. 오직 아미타부처님이라는 의왕. 의왕이라고 하잖아요, 의왕. 의사 중에 왕. 의왕만이 안나. 우리 중생들의 병을 갖다 고칠 수 있는 큰 왕만이 안나. 왕이신 안나, 아미타부처님이 안나. 만이 아미타 부처님 만이 나를 구제하여 생사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오직 48원이라는 법약만이 안 나. 48원만이 안 나. 특이한데 18원 법약만이 안 나. 나의 제약을 갖다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는 글자를 갖다 보탠 것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지 그 외에 안 나 다른 불보살님들이 아닙니다. 아, 또 아까 회장님 아까 네. 또 뭐 다른 부처님들은 지금 뭐 좀 저 심장이 상하겠다 좀 야사연으로 그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제일 괜찮아요. 아미타 부처님 최고로 괜찮거든요. 그럼 뭐
그 자덕은 늦겠지만 아미타부 지금 최고로 부처님이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다른 불보살님들에게는 48원이었거든요. 다른 불보살님도 뭐 저 우리 그 저 약사열 해볼도 12대 원을 갖다가 뭐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아미타 서가모니 부처님 뭐 500대 원이 있다 하지만 저 48원 이거는 이거 저 극락 가는 거 이거 48원은 나 다른 불보살님들이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18원 마음이 되는. 예, 저 48원이지 그 외 법문이 아닙니다. 네, 다른 건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법문들은 우리 죄업을 갖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묘약이 안 된다, 법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의심과 걱정 없이 무위무력했잖아요. 의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안나 염려도 없이 의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어떤 의심이 없을까요? 나 같은 제약 생사 법문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뭐 맨날 안나 짓는 게 안 돼. 재벽이 없는데 나를 갖다 지금 델로 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이 구제하려나 대상은 하나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걱정이 없을까요? 비록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시겠다고 발언하셨지만 나에게는 성근과 복덕이 적고 재업은 많기 때문에 아마 왕생할 수 없겠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왕생은 자신의 복덕과 성근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극락 가는 거는 내 자신의 성근과 복덕에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왕생은 우리 극락 가는 건 극락 왕생은 자신의 복덕과 성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면 18원 연불 왕생을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으로 나를 섭수해 주시기 때문에 의심할 것도 없고 없는 것이고 저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힘입어 반드시 왕생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참, 야 오늘 뭐 이거 진짜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너무 좋다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왕생은 자신의 복덕과 성근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또 믿어야 되겠지. 더 이상 안 나 염불을 해야 되겠지. 더 이상 안 나 걱정이 없게 되겠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에서 나를 갖다 섭수해 주시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것이고 저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반드시 왕생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과 걱정 안 나. 위무력했잖아요.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야, 오늘 공부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